네, 그럼 화재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 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이세영 기자, 지금도 수색 작업이 계속 진행되고 있나요? 네, 제 뒤에 보이시는 게 오늘 오전 화재가 발생한 화성시 동탄 메타폴리스 상가입니다. 지금은 수색 작업이 끝나고 모든 출입구가 폐쇄된 상태입니다. 수색 작업은 오후 5시 반쯤 끝났습니다. 화재가 완전히 진화된 게 정오쯤이니까 수색이 5시간가량 이어진 겁니다. 불이 난 상가 바로 옆에는 1,200여 세대 규모의 주거동 4개가 있는데요. 황급히 대피했던 주민들이 이제 다시 귀가하고 있는 모습도 보입니다. 네, 숨진 사람이 모두 4명인데, 현장에서 일하시던 분들인가요? 네, 사망자 중 2명은 철거 작업을 하고 있던 인부입니다. 당시 작업 현장 가장 안쪽에 있었기 때문에 미처 대피하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나머지 사망자 2명은 맞은편 피부과 병원 두피관리실에 있던 20대 여성 관리사와 40대 남성 손님입니다. 이두 사람은 병원 출입구 문 바로 뒤쪽에 쓰러진 상태였다고 합니다. 네, 모두 근처에 있던 분들이군요. 그리고 경찰이 이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을 텐데, 좀 확인된 게 있습니까? 네, 화재 현장에선 가스통과 용접기가 발견됐습니다. 또 폭발음이 들렸다는 진술도 있어서 용접 과정 중에 불이 났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경찰은 공사 관계자들을 불러 화재가 발생할 당시 정확하게 어떤 작업을 하고 있었는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또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함께 내일 오전 10시 반 정밀 현장 감식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 동탄 메타폴리스 상가 화재 현장에서 전해드렸습니다.